올라가다 갈증 나면은 음료수. 소리 들었지? 야, 이 상태로 내가 등산 과연 갈 수 있을까? 올라갔어, 만약에. 다리 삐끗이라도 해봐봐. 그러면 누가 나를 데리고 내려오냐? 올라가면은 끝이야. 그럼 내가 당장 내 일은 나 내려오려면 헬기 띄우는 수밖에 없어. 그러면 담임패지, 담임패. 응? 어쩜 걔도 가기 싫을 수도 있어. 근데 선배니까는 내가 가자고 해서 간 걸 수도 있잖아, 그지? 그래, 맞아. 이슬이 걔가 되게 아파 보이나? 이슬이 귤이 미쳐서 아파 보여. 슬픈 생각. 너무 못생겼어. 명선아, 야. 아, 언니 봐. 응? 어디 아프십니까? 장난 아니야, 지금 목소리 봐. 아니, 목, 수건을 왜 하셨습니까, 선배님? 목이 아파서 지금 목 수건하고. 예. 지금 열도 좀 나고, 지금 입술 다 텄어. 아유. 아니, 어떻게 해요, 선배님? 가실 수 있겠어요? 선배님, 사실 저도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. 몸이 좀 억세로 좀 어리고 좀 그랬어요, 선배님. 많이 아프시면 다음에 갈까요, 선배님? 너무 진짜 아파. 나 지금 너무 아팠거든.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. 이 몰골이 말이 아니다, 오늘. 산에 오늘 등산 가면 사람들이 산짐승인 줄 알고 총을 쏠지도 몰라. 조심해야 돼, 오늘. 네, 알겠습니다. 쉬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네. 끊을게. 아, 됐어.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. 괜히 내가 등산 간다 그래가지고. 됐어. 밥이나 먹자. 산에 내려오면은 뭐 있어? 뭐, 파자? 도토리묵? 아니, 스파게티. 화이트 베징. 어떤 맛으로? 둘 다 먹지 뭐. 두 가지 맛을 다 보면 돼.